네,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TV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향이 있지요. 그래서 요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가 옵니다. 톡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강사들이나 이렇게 가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훌륭한 천재는 여러분 모방이고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있죠. 그 요즘에 주로 이제 저 TV에 오신 분들은 그 일반인도 있지만은 음악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명강사가 되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동네 노래 좀 해주라 막 큰 소리로 막 오랫동안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노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음악도 훌륭한 여러분 공부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끼 그런 것 자체가 교육이고 여러분 공부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시면은 그 자기 고향의 그 지명을 넘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조국성 박사 TV는 화요일 목요일은 그 화목한 세상, 신나는 세상을 주제로 노래 등 유머와 위트를 소재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중간 중간에는 시사나 정치 등 단소리 쓴소리로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보잖아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런 걸 장기로 넘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성 박사 TV 첫 개국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 30분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국성 박사 TV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그 개국하기 전에 지금 시험을 삼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음정이나 박자, 리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노래보다도 그 웅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성도 이렇게 배웠고 가끔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느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명치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밑에 보면은 명치 바로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절대 그 강사님들이나 노래하신 분들은 절대 오랫동안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성악하신 분들이나 판소리 하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배를 내냐 그 배를 넣냐 그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론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한번 시범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꼽 밑에 이렇게 단전에서는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나온다. 선량한 사람들과 붙었을 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사람 대장는 특수공안검사대 청년과 여러분 열정의 대결입니다. 이럴 때는 배꼽 밑에 3-4cm의 단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노래를 할 때는 명치 바로 밑에 힘을 딱 줘보세요.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불수익근과 수익근이 있는데 명치 바로 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노래로 또 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을 할 수 없고 또 교회 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엊그제 했던 거 대중가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여수니까 여수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33년 초도인데 초도 노래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리크리에이션 바꿔야 돼. 예를 들어 여수 밤바다 불빛 그래요. 그러면 고봉상님의 그 용두산 LA 있잖아. 이걸 바꾸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들 웃고 그러면 진정한 참다운 레크리에이션이요. 예를 들어서 여수는 종고상이 나오고 거북선이 나와요. 오동도가 나와요. 예? 그리고 밤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고사나 거북선아 그리운 오동도야 오동도에 별달동이 깔리면 밤바다는 먹자판이다.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잖아요. 웃고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갈매기를 부르는데 여수에서 여수 갈매기를 불러야지 재밌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뭐, 정기든 내 고향 여수로, 예. 돈 없이 사는 놈이 뭐, 사람하지 못할 소냐, 아, 하면서 황금이 원수로구나. 이런 거. 돈이 원수죠. 예, 여수는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렇게 터미널 있어요. 터미널에서 서울을 가려면 터미널 미평 석창 중원리를 지나서 순천 서울을 갑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섬을 가기 위해서는 제 고향이 초도입니다. 그러면 여수에서 나로도, 손육도, 초도, 거문도를 가요. 그러면서 태풍, 폭풍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러면 손육도가 있어요. 손육도. 바꾸면 돼요. 리크리에이션으로. 손육도는 그 이대원 장군이 있어요. 이대원 장군. 이대원 한번 쳐보세요. 그 남해안에 그 침입한 애굽을 물리쳤던 훌륭한 그 장군입니다. 그러면 손육도 가게에서는 나로도가 있어요. 나로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로도야 손육도는 지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질마섬도 있고 건너 반치섬이 있어요. 반치섬. 그 다음에 장커리. 예, 이런 그 초도는 예를 들어서 50개이면 여기는 문어배예요. 그래서 사투리는 뭐 문어배, 문해배 이렇게 합니다.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로도야 질마섬아 들어오다가 건너 반치섬아 장커리에 까마귀 똥이 갈리면 문어배는 시마이땡이다 이런 거. 시마이탄이라는 시마이는 있잖아 하던 일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반선을 하고 가득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어서 가자 밖에 가자 뭐 정이든 내 고향 뭐 손죽도로 예. 돈 없이 사는 놈이 이렇게 사랑마저 못할 소냐 아 하면서 예. 황금이 이렇게 원소로 오나 이런 거. 그리고 손죽도나 이렇게 뭐 초도 검도는 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리크리에이션 예를 들어 내뿜는 물보라에 배를 타면은 뒤에 엔진을 돌리면 물보라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게 바로 물보라. 내뿜는 물보라에 내 고향님을 두고서 달리는 덕이로는 기적덫을 비운다. 누가 만든 백길이냐 백길 따라 간다마는 손대야 잘 이끌어 질마서마 다시 보자 어머님 말씀대로 성공하여오리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여수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저는 신라호를 타고 왔어요. 방금 노래는 덕이로죠. 그래서 손죽도를 손대다 그래. 손죽도 섬이 작은데 초도에 한 2분의 1이나 되는데 지명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예.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서 지금은 1시간 30분 걸립니다. 손죽도는 1시간 15분 걸리는데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중성비보다 더 작은, 더 늦은 배로 한 6시간,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잠을 몇 번을 자야 여수를 도착합니다.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족성 박사 TV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수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복이 있어요. 전복 맛있잖아요. 전복 껍데기를 탁 이렇게 부어놓은 듯한 그 섬이 있고요. 또 이 맛있는 유부초밥 있죠. 유부초밥 먹고 딱 뒤져봐요. 뒤져놓으면 그런 그 멋있는 그런 유부초밥 닮은 섬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섬에 가시면 정말입니다. 쌀만 딱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습니다. 미역도 있고 톡도 있고 군소, 굴맹이라죠. 한약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 배말, 뭐 군벗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리. 가사를 뜯어서 이렇게 된장국에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아침에 술을 저녁에 술 드셨던 분 아침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풍숙도 많이 있고 또 민들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좋은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는 365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이렇게 바다에 점점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리도 많고 벌거리도 많고 잠잘거리, 탈거리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그 다음에 해상 그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고 또 갓김치나 이렇게 간장게장을 살 수 있는 사갈거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우성 박사TV와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솟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오. 사랑합니다.